자, 우리 저 준비된 그 자료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언제 사진이죠? 응급실 갔던, 의정부 아, 의정부 송무병 밤중에 간 거? 어떠십니까? 딱 보시면 알거 아니야, 우리 신현영 교수님은.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소개밭에 못했네, 내가. 예,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국정 브리핑 하시면서, 아, 응급실, 의료원장님 가보세요! 막 그러면서, 맞아요. 사실은 본인은 많이 가는 것처럼 어필을 하다가, 뜨끔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현장 가니까 본인도 밤에 갑자기 비공개로 현장을 간게 네. 의정부 성모병원이었죠. 근데 그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못하고 현장에서 어떤 대화나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았는데, 네네. 이거는 의정부 성모병원 안에서 취재가 됐는데, 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이 보도가 됐는지 신기할 저못 찍죠, 따름입니다. 저렇게. 찍을 수 예.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것을 또 제보받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저 모습은 지금 마네킹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 처치에 대한 시뮬레이션하는 교육센터의 방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요즘에는 응급의학과 아, 전문의들이 교육 수련을 받을 때 사람 대상으로 처음에 하기 어려우니까 뭐 기관 사건을 하든 CPR을 하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마네킹을 가지고서는 뭔가 실습 수련을 할수 있는 거고 또 의대생들도 응급의학과에 실습 나왔을 때 저런 마네킹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방에서 아마 응급실 안에서 저런 시뮬레이션 방이 하나 따로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센터를 방문했을 수도 있긴 연출이라는 한데 거네요. 우리 신혜영 의원께서 보았을 때는. 대통령이 오신 김에 우리 이런 교육 시스템도 있어요. 국가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아. 예, 의사들 입장에서 병원 측 입장에서는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응급실 돌아가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응급실도 봤을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40분 동안 계셨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전체적으로 순방을 하면서 아마 저 방도 보여주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그 응급실 상황이 급박하거나 심각하지는 않았던 거를 의미하는 방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네. 대통령께서 저런 마네킹 환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국민들은 응급실 이용을 하기 어려워서 한시 정말 1분 1초에 대해서 내 생명이 위태위태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여유로운 모습에 대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으로서는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신현영 우리 의원님, 그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전에 한번 전화로 우리 간단하게 한 5분인가? 아, 예. 인터뷰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지금 현재 그러면은 서울 성모병원에 계십니까? 예, 거기서 가정의학과 교수로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과는 중증 환자를 보는 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의료대란의 중심에 있는 과는 아닙니다. 그래도 예. 서울 성모병원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때요? 지금 우리 거기는 어때? 이대 목동병원은 뭐 응급실을 하루를 안 한다? 뭐, 세종에 있는 어디 병원? 막 그런 병원들이 막 나타나는데, 서울 성모병원은 지금 강남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심, 고속버스. 고속버스터미널.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응급실은 여전히 힘들죠. 아, 그래서 그래요? 중환자 중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증도에 대한 검열 이런 부분을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뭐 응급실에 오는 직접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도 있지만 네. 우리가 외래 진료를 하다가 또 응급실로 내려야 되는 환자들도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여러 루트로 응급실에 이제 환자들을 모이게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나 입원을 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에 대한 판단을 응급실에서 하면서 또 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조차도 제발 중환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환자를 한분한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는 이제 서울 상황이고요. 성모병원이니까 가톨릭 의대 쪽에 졸업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전공이나 레지던트로 오는 거죠. 예, 주로 가톨릭의대 졸업생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은 전국구 병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40개 의과대학의 출신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그럼 거기도 병원이고요. 전공의들은 지금 응급실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다 떠났기 때문에 일부과는 복귀한 과가 있긴 예. 하지만 대부분은 현장에 없고 전문의 중심, 의대 교수 중심으로 진료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원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원하게 되면은 입원 절차에 대한 부분
전부터 해서 상당히 그 입원 전후로 해서 전공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입원 처방부터 해서 입원 안내 과정에서의 치료 설명, 그리고 네. MRI나 CT를 찍으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시술에 참여하고 사후 관리까지 드레싱까지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교수님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PA 간호사라고 해서 전문 진료 보조 간호사 제도를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병원은 지금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암 환자분들 이런 중증 환자분들이 암이 진단돼야 이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아준다. 그 전까지는 뭐 건강 검진 목적으로나 아니면 네. 의심돼 갖고 내가 뭐 조직 검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병원에서는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2차 병원에서 격리해서 오세요. 다른 병원에 있다가 확정되면 오세요.라고 하면서. 이 입원 수준의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유한 얘기 좀 해볼까요? 그 보셨죠 문자? 네 봤습니다. 그 전형적인 청탁 아닙니까? 그 지금 우리 저 신현영 우리 저 의원님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 수술이 잘 됐습니다. 뭐 살았습니다. 뭐 위험합니다. 뭐 그런 문자가 왔다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그 청탁한 거 아닙니까? 청탁이 들어줬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절묘해요. 네. 왜냐면은 국민의힘도 그 워크숍 만찬 하면서 주호영 의원이 강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 핸드폰에 그 붙이세요. 안 그러면 사진 찍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마자 사진을 찍힌 거거든요. 특히 인요한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의 맨 뒷좌에. 아, 그래요? 바로 카메라 바로 밑에 네, 있네. 사진을 찍으려면 언제든 찍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영 교수님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아마 핸드폰의 글자 포인트도 크게 하셨어요. 그러다면 이게 광역 카메라로 하면 쉽게 찍힐 수가 있는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괴리감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네. 뭐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냥 부탁만 했을 지언정 지금 국민들이 다들 응급실 위기, 의료 대란에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아 정말 뭔가 우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들이 돌 만큼에 대한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혹시 인요한 의원의 전화번호가 떠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술하고 싶고 입원하고 싶으면 인요한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된다. 그 번호가 정말 인요한 교수님, 그 제가 모셨던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병원에서 교수님 번호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전화 완전히 폭주됐을 것 같아요. 그 추석 지금 응급실 대란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은 정치적으로는 사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폭탄 문자랑 상당히 올 거거든요. 그 분노의 문자죠. 예. 분노의 전화죠. 분노의 민심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예. 정치인으로서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보를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군의관을 좀 뭐 응급실에다가 뭐 배치한다. 또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 이거는 지금 말땅 도루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카드 갖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야, 이거 막을 수 있어. 군의관, 야, 군에 있는 군의관들 데리고 와. 또 공중보건의들 다 호출해. 그래갖고 응급실에 배치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졸속행정, 흑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항상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서 받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의료계는 항상 보건복지부 행정관료에 대한 마음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현장을 모르고 대응책을 마련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화만 분노를 일으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피부과 전문의인 군의관이 네. 응급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근경색 의심 환자, 뭐 뇌출혈 의심 환자가 의식 잃고 마비돼가지고 쓰러져서 와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ABC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35명을 전국의 응급실에다 배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추석에도 우리가 대응책이 있어. 라고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보건복지부를 정말 의사들이 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지. 예, 그리고 지금은 응급실 CCTV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섣부르게 응급환자 하다가 제대로 처치 못했을 때는 곧바로 소송이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관들이 응급실에 특히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그런 중증 환자를 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방어진료하고 나는 이거 못한다라고 나오는 게 요즘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군의관들이 지금 업무 협의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서 대기 네.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을 몰라도 모른다. 이걸 대응책으로 내는 돈.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고치고도 수습도 못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2월 달에 분당병원 사진이라 그러네요. 저희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방송 중에 제보가 와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군의관들이 지금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못하겠다 그러니까 징계하겠다 그래 지금. 국방부 얘기해서. 이러니까 이게 나름 집권을 하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보건복지부는 징계할 것처럼 얘기하고 국방부는 우리 징계하 검토한 적 없다. 아, 그랬어요? 예, 라고 입장을 밝히니까 어, 이거 뭐야? 부처 간에 왜 이렇게 사안이 달라? 라고 하다가 다시 보건복지부가 아,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수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 특히나 장관, 차관을 경질하라는 의료계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의료계에 대한 마음이 당근 채찍을 본인들이 양쪽에서 휘두르겠다라는 생각이고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특권층이다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의식 갖고서는 지금 정책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장차관 경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뭐라 그래요? 그 투입이라 그래요? 뭐 배치하는 것도 그것도 예. 실패한 거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응급실은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 그래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 또는 두 명이서 소위 말하는 몸빵한다 그러잖아요. 몸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아, 현재요? 예, 근데 지금 유사시가 아니라 사실은 추석 때가 되면. 네. 평소에는 모든 병원들이 그래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덜었는데 이제는 응급실밖에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순서가 밀릴 수밖에 없고 뺑뺑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가 대안으로 말하는 건 경증 환자는 그래도 의원급이나 다른 병원급에 전화해서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예. 그리고, 박민수 차관인가? 예. 진짜 아유. 그래서 운영을 조금 더 열게 설득하겠다라는 걸 지금 대안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아프면 안 되고. 아니 근데 동네 개인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은 우리 신현영 의원님처럼 가정의학과라든가 그렇지 응급 전문의들이 아니잖아요. 중증인 환자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고 네. 보고 싶어도 봐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다가. 경증 환자들 최선을 다해서 응급실로 가는 거를 막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겁니다. 그럼 동네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문을 열게 되나요? 추석 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추석 날 청료도 가야 되고 자기 집안일도 있잖아요.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그쵸. 또 의사 혼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사라든가 스태프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 니를 다 나와. 그러면 나오겠어요?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또 현장에 반발을 강제 조치를 하겠대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건소, 공공병원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공휴일에 환자를 보게 되면은 뭐 숙과 가산이나 이런 진료 가산이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나는 열어서 이런 의료 대란에 일부 수습하는데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을 수 있다. 아니 뭐 그렇게라도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좋죠. 그죠? 그것도 안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주로 보건소나 아니면 더 취약한 보건지소. 근데 그분들이 다 저 대형병원으로 뽑아서 응급실 근무시킨다며. 그래서 지금 지역의료는 더 파탄이 난 건데요. 근데 그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네. 어이구. 아, 그래서 공보의 분들 사실 만만한 게 항상 공보의 군의관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항상 재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그건, 터졌을 때 대구 경북에 착출되고 그랬던 그렇지, 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사고는 지금 정부가 쳐놓고서는 지금 군의관 공보의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공중보건 의사는 더더욱이 의과대학 6년 졸업하고 곧바로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봤던 경험들이 더 취약하고 전문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뭐라 그래요 현장 실습이라 그래 뭐 하여튼 예. 그런 걸 안 해본 분들 아니야? 예,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응급실에 투여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MRI 동의서, CT 동의서 받는 거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시키는 단순 잡일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병원의 입장인 거고요. 또 그 취약지에서 보건지소가 문을 닫게 되면은 결국엔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 처방 분들 약 처방 계속 만성질환 많아갖고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이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미노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근데 군의관들을 징계하겠다 그래서 겁박해서 응급실에 가게 하면은 군대 내에서 추석 연휴 때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진료받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제 계속 새는 구멍을 막다 보면은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이게 네. 사단이 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또 뭐 언론 보도에선 단독 난 게 네. 지역 병원이 아무래도 제일 취약하잖아요. 응급실도 그렇고요. 네. 거기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이번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레지던트 지원을 한다는 거는 다시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아, 난 못하겠다. 나 더 이상 응급의학과 못해. 이거 너무 위험해. 라고 생각하면서 좀 안정적인 과로 지원을 합니다. 자기가 또 그 문제에 대한 덤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기사는 이제 지방병원의 응급실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상당히 마음 아픈 기사입니다. 난리가 났구나. 하여튼 예. 이 의료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네요.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그나마 뭐 나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은 2025년 지원 안 돼. 한동훈은 2026년 지원부터 얘기하자.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그래 다 백지화시키고 얘기하자.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아니야 사과부터 해. 뭐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에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빨리 하자라는 거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라도 좀 가락을 잡아야 아 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잡아야 국민들 생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정치가 네.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 노력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전 월화수목금 5일의 시간이 있는데 뭔가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워요. 합니다. 오늘도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계는 사과하고 25년부터 검토해야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은 여전히 꼿꼿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1차로 출범하는 것 자체가 난항이고 그러면 여야 정부터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오늘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아무리 모여가지고 여당, 야당이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그것이 구현이 되려면 의료계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권이 의료계를 리드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의료계와 신뢰가 사전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끌려올 수 없는 의료계의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벌써 오늘부터 수시 접수하면서 25년 이제 그건 불가능하나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의대 정원을 지금 그 3,000명 뽑던 정원을 지금 5,000명으로 확대하는 거에서 지금 4,500명 정도로 어느 정도는 25년에 확정이 된 상황이지만 수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해서 또 정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내리려면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담을 오롯이 지금 정권이 부담을 해야 되고 줄 소송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을 잘못했는데 그럼 받아야지. 예, 그런 것들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25년을 검토할 수 있을 텐데요.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뭐라도 지금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글쎄 말이야. 그 여론이 더 커지면 수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정시 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정시 못할 것 같다. 정원을 다운시키면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수시가 지금 한 67-8%의 그 의대 정원을 이제 뽑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수능이 11월 달에 있고 그 이후에 정시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이 의대생들의 정원 조정을 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걸 다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말 이 상황을 최악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25년 정원 조정에 있어서의 그런 노력이 일부는 필요할 것이고 상당히 이번 수험생들은 대 혼란일 텐데요. 수시는 보통은 고3 수험생들이 하게 되고 네. 정시 지원들은 이번에 나도 이참에 의대 갈까 하면서 공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하면서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의 또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구정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수술을 덮기 위해서 2,000명을 꺼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서는 민심이 너무 악화되니까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야 의정까지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아, 그것까지는 얘기했어요? 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성을 한동훈 안을 던져서 받은 게 여야 의정 협의체는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안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신뢰 구축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추석 민심은 악화될 대로 악화될 것이고 그 이후에 국정 지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코스는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의료 정책은 항상 정교하고 전문성 있고 시스템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섣부르게 의대 정원 2,000명을 가져온 효과를 지금까지 그리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정말 문매 받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왜냐하면 의사들이 상당히 좀 기득권화돼 있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독점적이다. 그러니까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제 의료개혁 차원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협의도 하고 공론화시키고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생략. 2,000명.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준비되지 않은 정권은 되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주 단적인 예가 의료대란입니다. 지금 의료개혁의 안건 중에서 2,000명 증원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가 시급했습니까? 우선은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전문의들도 되게 소멸 단계에 있고요. 그래요? 다들 고령화돼서 지금 90년대에 수가를 두 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흉부외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심장수술을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산에서 간호사가 뇌출혈 사망할 때 결국에는 집도 안 돼가지고 사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들은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럼 체계를 개선해야 될지. 매년 나오는 3,000명의 의대생들이 그런 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 국민들은 의사 정원 늘리는 거 좋아하니까 질러보고 우선은 여론을 선동하자 이런 방식으로 끌고 나왔던 게 지난 국회에서의 교육위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 청문회 국정청문회에서도 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다 폐기하고 2,000명의 근거는 무엇인지 했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뭐 세계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000명씩 5년간 1만 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당사자 연구자분들을 제가 모시고서는 토론회를 5월달에 했었거든요. 그 연구자들이 나의 연구의 결과는 그 의도가 아니었어. 그래. 2,000명을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었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였어. 네. 라고 해서 이상한 방식으로의 논문을 활용하고 그것을 주장했던 그 정부의 얄팍한 여론 선동의 의료개혁의 결과가 지금의 기존 생태계부터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수습하는데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매우 힘들게 고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재원을 투여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적, 시간적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계에게는 뭐 저는 비전문인입니다만은 공공의료 문제라든가 또 지방의료 문제 이 두 가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필수 중요한 중증과들에 대한 의료진들이 배출되려면 어떻게 양성을 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거지. 그리고 지역의 취약 의료. 글쎄 말이에요. 특히 지역 취약에는 공공병원들이 있는데 다들 착한 적자라고 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내가 암 진단받으면 공공병원 안 가지 않습니까? 다 서울로 올라와요? 예. 왜 공공병원을 안 가고 민간병원에 특히 빅5로 하는 병원에만 가려고 하는지 분명히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왜 열악한지 왜 국민들이 안 가려고 하는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타고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 마련하고 그만큼 지원을 해줬어야죠. 네.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공공은 공공대로 무너져가고 있고 민간 의료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치도 양극화되는 것처럼 우리 의료도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의 정말 국민을 위해서 건강과 안녕을 지켜야 되는 의무이죠. 윤석열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증원한다라고 그것이 마치 의료개혁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 의사들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정서 같은 걸 이용해서 한다고 해놓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고 이거 완전히 의료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제의가 맞습니까? 예,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
밀짚 예. 밥상에는 이 의료 대란에 대한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족끼리 상당히 있을 거고요.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네. 나 아픈데 병원 이용이 어려워 하는 고령자들의 민심 위반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음 선거나 정말 정권의 변화에 있어서 큰 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좀 우려되고 그러는 거는 마치 언론에서도 다 포장하는 게 의대 증원 문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교수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료 개혁에 대한 문제, 공공 의료의 강화 문제, 지방 의료 또 필수 아까 뭐랬죠? 죄송합니다. 필수 의료. 필수 의료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고 강화하고 또 지원 예산도 하고 또 의대가 그렇게 정책 방향도 나갈 수 있게 얘기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의료 개혁의 골자인데 이건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참.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요.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네. 그 코로나 터질 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차관을 한 명 증원시키는 대신에 보건의료 전문 차관을 자리를 만들었는데 네. 그때 왔던 차관들이 다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현장성이 없는 네. 그런 그냥 공무원들이 차관을 하다 보니까 의료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나 발전보다는 그 공무원 마인드로서의 그냥 해결 방안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통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관 차관이 지금 장관은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그래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고 그분은 연금 개혁하려고 오셨 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데 수습 못 하고 계시고 연금 개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의료 차관이라고 하는 박민수 차관은 오히려 의사의 발언 그리고 뭐 전화하면 병증이다. 여러 박민수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분도 보건복지부의 행시 출신 공무원으로서 따박따박 올라왔었던. 대통령실에 근무했었다 그러던데? 그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서. 다가 다시 복지부로 돌아오면서 차관이 됐고요. 그만큼 변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아, 실세가 됐구만. 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보건복지부의 기조 실장까지 하셨던 분. 오, 그래요? 잘 나갔던 사람이네. 예, 계속 따박따박 올라가다가 예,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총대, 그 돌격대장 뭔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26년 유해한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이 버럭했어요. 버럭했어요. 그러면서 식사회담도 취소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번에. 그래서 감히 대통령실의 의료개혁 추진의 의지의 진정성을 너가 챌린칭해? 네. 하면서 요원한 관계가 되다가 추석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상윤 사회수석이랑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공감대 때문에 여야 의정협의체를 대통령실도 환영한다고 입장이 선회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부터 그렇죠. 국회에서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맞아.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한동훈은 나중에 뒷북친 거지.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정치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매우 무력하게 대통령실 눈치 보고 의료계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네. 아마 한동훈 대표께서는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에서 김여사 명품백 각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민생으로 이슈를 전환하면서 이거라도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26년 그 의대정원 유예안에 대한 검토는 네. 의료계에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리더십이 이번에 발휘될 네. 수 있느냐에서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리더십 발휘 퀘스천을 넘어서 어렵다. 제 눈치만 보는 결국 하여튼 빨리 정권 바꾸는 거에는 대안이 없네요. 의원님.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 당도 정권을 받았을 때 이런 네. 의료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가 되든 안 되든 의료 대란을 수습할 의무는 민주당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구축 그리고 정말 필수 의료와 공공 의료와 지역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를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알면 알수록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다 꼬여있는 문제고요. 그렇겠네요. 실손보험 때문에 사실은 의료 과잉이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비급여가 현장에서 남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문케어로 사실은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의 실패 요인들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하면서 의료계를 뒤집으면서 사실은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는 잘 유지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까. 그리고 특히 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다 의료이용이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당뇨는 여기서 고혈압은 여기서 또 뭐 심장 혈관병은 여기서 의료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정말 노인 주치의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환자 중심으로 내가 정말 임종 직전까지 존엄한 죽음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찾아오고 간호사들이 찾아오는 방문 진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예. 왜 하필 2,000명 들고 나와서 정말 불필요하게 회집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님 바쁘실 텐데 이제 빨리 가셔야죠 병원에.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신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